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 안 볼 수 없겠죠. DB금융투자 25%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밸류업 모멘텀밖에 없어 보여요. 네. 네, 뭐 증권주가 이제 주식 시장이 좋아야지 올라가는데 네. 주식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떨어지고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도 신규 상장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IPO로 돈을 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죠. 해외 증시도 위축이 되니까 해외 증시의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증권주가 오를 모멘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권주가 최근에 오르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 뭐 M&A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밸류업 이슈죠. 한양증권처럼 매물로 나와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키움증권이나 DB금융투자처럼 밸류업 계획을 내놨거나 이런 종목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다 오르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DB금융투자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내놔서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BR이 0.2배. 근데 이 PBR이 0.2배인데 그 지금 증권업종, 코스피 증권업종이 0.53밖에 안 돼요, 어차피. 네. 어차피 그 굉장히 낮고, 그 자산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자산을 전부 합친 총 자산에 비해 반밖에 안 된다. 근데 뭐 그 바이오업종이 아니니까요. 바이오업종 같이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PBR이 뭐 수백 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이 0.5, 그래도 평균에 못 미치니까 0.2니까 너무 낮죠. 그래서 1배 수준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뭐 계획을 갖고 있던데 뭐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되면 1배 수준으로 간다. 그럼 주가가 쉽게 말해 5배를 간다는 건데 뭐 지금 그 정도까지는 뭐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한 0.5배 정도 평균치만 가도 여기서 2배 이상 오르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지금 시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DB금융투자가 이제 그 DB금융투자가 네 자기자본 이익률 10% 이상 달성하고 주주 환원율을 4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그래서 ROE는 20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주 환원율 40%가 DB금융투자가 최근 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27.6%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고요. 지금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 이어서 세 번째이고 중소형 증권사의 최초의 밸류업이라고 했죠. 밸류업 공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 밸류업 공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만 합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NH투자증권도 예고를 올렸으니까 올려주긴 하는데 예고를 올리고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일단 올린 애들만 보면 세 명이에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30%, 미래에셋증권은 35%의 주주 환원율을 제시했는데 DB금융투자는 40%를 제시했습니다. 세 명 중에 가장 많은 걸 제시했고요. 그다음 밸류업 공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PIB, PB와 IB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기업 분야에서도 프라이빗 뱅킹을 하겠다는 거죠. PB가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에 상가 들어가 보시면은 프라이빗 뱅킹 한다고 막 사탕 나눠주면서 뭐 저기 뭐 초청하고 강연에 보러 오라고 하고 하죠. 그 프라이빗 뱅킹을 기업 IB에다가 결합을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손익 변동성을 관리해주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 금융센터랑 해운대 마린금융센터, 서울에 있는 거랑 부산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확장 이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랑 논딜 로드쇼를 정례화하고 컨퍼런스 참여해서 시장과 소통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DB금융투자. 앞으로도 더 중소형 증권사들의 밸류업 발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SK바이오팜입니다. 최태원의 장녀 최윤정 본부장이 직접 SK바이오팜 설명회에 등장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RPT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레디오 파머스티컬 테라피 관련 내용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냥 바이오 배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 배터. 바이오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을 더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바이오 배터의 영역이거든요. 네. 바이오 의약품이 오리지널이 바이오 의약품이면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죠. 근데 그 바이오 배터는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도 바이오 배터에 도전하는 거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바이오 배터에 도전하는 거예요. 맞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데 네. 이 지금 바이오 배터에 도전을 해서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렘시마가 얀센의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바이오 약인데 그걸 복제한 약이 렘시마인데 렘시마를 제형 변경만 통해서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서 렘시마 SC를 내놨더니 FDA에서 그걸 신약으로 허가를 했어요. 네. 그 신약이라는 거는 바이오 배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Better, 더 낫다. 더 낫다, 더 나은 영역으로 가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유사한 거니까 약값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뭐 5%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건 바이오 시밀러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이오 배터니까 바이오 오리지널보다 약값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신약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배터로 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치료법들을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ADC라는 게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에서 ADC입니다. 이게 특정 암세포의 항원을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독성 약물. 자, 이게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부활시킨 거예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는 굉장히 독해서 정상 세포까지 죽이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걔가 바보 같아가지고 암세포까지 가서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빠바바바바 터트려서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피폐해져가지고 처참하게 그냥 암치료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 약물, 드러그, 이거를 페이로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연결시켜주는 이 라인을 링컨이라고 하는데 그게 컨주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콘주게이트의 C자를 딴 게 ADC고 링커를 뭘로 뭐에다 그럼 연결하느냐? 눈을 달아주는 거죠.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의 능력, 타깃을 찾아가는 타깃 능력, 암세포를 탐지하는 항체, 안티바디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바이오 배터라고 하냐? 여기서 쓰이는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독성 약물, 이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아니면 아까 암세포를 탐지하는 항체, 그 2세대 표적 항암제, 이것 중에서 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 있으면 그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나은 것이니까 바이오 배터의 영역이란 것이죠. 어쨌든 간에 ADC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랑 RPT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레디오 파머슈티컬 테라피인데 방사성 의약품이죠. 근데 방사선 치료가 기존에 있습니다. 우리 그 양성자 치료라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이 없고 양성자로 뭐 중립자 치료를 해가지고 신기한 방사선 치료가 나왔다. 근데 뭐 기다리려면 몇십 개월을 기다린다. 그 얘기 보셨죠? 이제는 막 우주로도 가고요. 핵 관련 이 중립자 치료도 하고 별걸로 다 치료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방사선 의약품이 지금 방사선 치료가 언제 있었냐면은 1세대 아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시절에 뭐 지금도 쓰지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가 너무 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던 시절에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절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제를 하게 너무 퍼져버리면 이제 세포독성 화학항암제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밖에서 방사선을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인지 거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밖에서 방사선을 쏘는데 그 암세포를 정확히 타깃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몸속에다가 바로 직접 주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PT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적에 결합하는 물질에 탑재한 후 미량을 체내에 투여해 치료하는 항암치료 신기술이다. 최태원 장려 최윤정 본부장이 SK바이오팜 경영 설명회에 등장해서 직접 말한 워딩이고요. 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취급한다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짧은 반감기와 취급의 복잡성
그리고 동의원서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ADC랑 비슷하느냐? 아까 방사선 의약품을 미량을 체내에 투여한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방사능에 피폭되면 사람의 손가락이 다 썩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삼성전자인가요? 거기서 나왔죠.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ADC에서 페이로드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이랑 똑같은 거죠. 얘한테 눈을 달아줘야 됩니다. 눈을 달아주는 게 여기서는 리간드예요. 접합 물질. 그리고 링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DC와 구조가 똑같죠. 눈은 없어서 바보 같은데 파워가 센 방사선 의약품에다가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리간드를 링커로 연결한 똑같은 개념입니다. ADC에서는 페이로드라는 세포 독성 화학 물질이 폭탄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지금 RPT에서는 이 방사선 의약품이 폭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려가는 역할은 RPT에서는 리간드가 하는 것이고 ADC에서는 컨주게이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RPT 아까 후보 물질을 동의원소 확보에 어려움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7월 달에 홍콩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에서 뉴로텐신 수용체 표적 RPT 후보 물질 FL091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다양한 유형의 고형암에서 과발하는 수용체 단백질 NTSR1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FL091이 액티늄 225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거든요. SK바이오팜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름을 자기네 거로 물질명을 바꿨습니다. SKL35501로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전임상 단계입니다. 동물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요. SKL35501 바로 이게 액티늄 225 기반이라고 했는데 액티늄 225가 바로 방사선 동의 원소입니다. 이게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저분자 방사선 의약품이고요. 액티늄 225가 베타선보다 강력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RPT에서 주목받는 방사선 동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홍콩 업체한테 기술 수입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노바티스입니다. 아까 ADC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는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산교라는 일본 업체가 개발한 ADC. 지금 그 물질이 굉장히 지금 저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노바티스가 지금 액티늄 225 요거 전에 사용한 게 얘네는 루테시움 177입니다. 2018년에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와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트 개발을 해서 FDA에서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두 개 다 RPD 의약품이고요. 플루빅토는 루타테라 플루빅토 이 두 개 다 루테시움 177인 베타 핵종을 기반으로 제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액티늄 225는 알파 핵종이라고 했죠. 알파 핵종이 베타 핵종보다 좋은 거는 에너지가 10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상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이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정상 조직의 영향은 적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질을 전임상 단계라서 아직 동물 임상 단계니까 초기 단계긴 하지만 이 액티늄 225라는 것이 노바티스가 지금 두 개를 개발해서 이미 FDA 허가를 받은 그 기반이 된 루테시움 177이라는 베타 핵종보다 훨씬 더 살상력이 높으면서 부작용은 작은 물질인 알파 핵종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의원소, 방사선 동의원소 이거 확보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무한테나 이걸 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적입니다. 이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미국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이죠. 테라파워의 자회사 테라파워 아이소토프스로부터 고순도 액티늄 225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액티늄 225 방사선 동의원소를 계속 꾸준히 공급을 받으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T 쪽에서 SK바이오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걸 성공하게 된다면 ADC 기술에 이어서 새로운 모달리티의 그 성공의 가능성이 지금 펼쳐질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세대 의약품 기술로 꼽히는 RPT 방사선 의약품이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개발
본부장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SK바이오팜 그럼 가격을 만약에 본다면요, 파채너님, 어떠한 수준까지 혹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SK바이오팜이요? 네. 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이 그동안 지금 뭐 그 바이오의 중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아주 좋진 않았겠죠. SK바이오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104,200원인데요. 네. 1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2021년도에 하락 갭 부분이 15만 원 선에 지금 걸쳐져 있고요. 그 하락 갭을 뚫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네.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디 지수대로 15만 원대에 진입한다면 2021년도 1월 달에 형성됐던 하락 갭 부분, 그 부분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거기가 1차적인 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또 RPT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도 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요. SK바이오팜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 들고 오셨는데 한중 NCS 오늘 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인천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이제 화재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정보를 의무 공개하기로 했고요. 또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다음 달부터 앞당겨서 또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많이 좀 정부 정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예방 관련주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해주는 그러한 종목들로 오늘 매기가 쏠리고 있고 한중 NCS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워낙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슈 소멸로 재료 소멸로 혹시나 하락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NCS도 좀 함께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한중 NCS는 BESS 시스템을 네. 구축한 회사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삼성 SDI향 ESS 독점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 화재만 지금 문제로 삼고 있지만 ESS라는 대용량 배터리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쓰다가 조금 용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ESS용을 쓰고 ESS는 뭐 도심 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벌판에 있기 때문에 뭐 덜 화재가 뭐 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배터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인천항에 있는 부두에 있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 삼성 SDI향 핵심 배스 부품인 냉난방 공조 HVAC, 냉각기 칠러, 리퀴드 쿨링 모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이 한중 NCS가 지금 폭발하고 있느냐? 삼성 SDI가 3원계 순행식 ESS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왜 크냐? ESS에 주로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에서 조금 출력이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지면 글로 보낸다고 했죠. 마치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마 하다가 나중에 앞에서 사진 찍는 말, 마차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 굳이 높은 출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보통 썼었습니다. 리튬 인산철. 근데 이게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우리나라 3사가 하는 3원계, 4원계 배터리가 ESS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용량이 그 공간이 크고 굉장히 배터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랭식으로는 안 되고 순행식으로 지금 열을 식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삼성 SDI가 독일 미넨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해서 6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삼성 배터리 박스 1.5입니다. SBB. 이게 바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나온 게 그 20피트짜리예요. 조선 배에 실는 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그 박스 하나고 네.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 모듈 렉을 설치한 제품이 바로 삼성 SDI의 삼성 배터리 박스 SBB고 가장 최근 이 모델이 1.5입니다. 여기 안에 삼성 배터리 박스 1.5 내에 EDI라는 모듈 내장형 직분사 기술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살 때 보면 EDI 모델, EDI 모델 그게 엔진 직분사라는 겁니다. 화재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하려고 한 건데 네. 이 EDI 기술은 삼성 배터리 박스 내부 안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해당 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셀이 12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불이 한 곳에서 나면 120개 셀에다가 싹 다 소화약제를 뿌려가지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인데 아까 말한 대로 삼성 배터리 박스 컨테이너 박스 20피터짜리 안에 120가량의 배터리가 열을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완전 피아노 건반처럼. 그러니까 열폭주가 일어나면 폭죽처럼 그냥 릴레이식으로 도미노처럼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뿌리는 건데 한중 NCS가 아까 3원계 BESS 모델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삼성 SDI에다가 독점 공급한다고 했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모듈 온도가 34도씨까지만 상승되게 제한을 하는 순행식이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랭식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 우리 비싼 컴퓨터 사면은 하드가 그 순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간에 물로. 그걸로 인해서 3원계 배스의 열폭주 위험을 낮추고 전력 소모량도 40% 이상 감소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중 NCS의 3원계 배스 모듈에 구현되어 있는 EDI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120개 배터리에다가 전부 소화약제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다 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120개 배터리 셀 중에 그 불난 셀만 쏙 불을 끄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머지 119개는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NCS가 삼성 SDI에 독점 공급을 하는 모습,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탐낸 LG 에너지 솔루션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결국에 한중 NCS는 이 LFP 배터리가 주로 쓰이던 ESS 시장에서 우리나라 3원계, 이 지금 배터리가 주로 쓰이는 시장이 오면서 그게 왜 왔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탄지가 이제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가 성능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LFP가 아니라 3원계 NCM이나 4원계 NCMA를 쓰죠. 네. 거기서 성능 떨어진 배터리들이 지금 ESS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ESS 시장에서도 수명이 다하면 폐배터리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ESS 시장으로 3원계 배터리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가 주력이던 중국 시장을 손을 안 대다가 이제 ESS 시장을 손대기를 시작하니까 한중 NCS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 속에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한컴 라이프케어, 캐리, 태성 같은 종목들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한중 NCS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전일 대비 2.6% 강세 보이면서 45,45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가격 전망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한중 NCS는 현재 구간에서 근데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DB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이 SK바이오팜 이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20개월 선을 밟고 이제 새싹이 돋아올라듯이 땅에서 새싹만 모양만 뽕 낸 거라 네. 그게 기술적인 위치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이 지금 보시면 SK바이오팜이라던가 지금 이 그 DB금융투자는 20개월 선에서 이제 월봉에서 이제 쏙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고소공포증이 하나도 없어요. 한중 NCS는 지금 그냥 그림만 봐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남산타워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산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10%의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손절가를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지금 일봉에서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여기서 공략을 할 수 있냐면 월봉에서 저렇게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일봉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자, 알테오전 보세요. 자, 알테오전의 월봉 똑같죠?
알테오젠의 월봉이나 한중 NCS 월봉이나 섹터는 전혀 다르지만 뭐가 똑같습니까? RSI가 밑에 RSI가 과열권에 진입해 있고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해서 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어때요? 일봉으로 보면은 알테오젠도 지금 6월달에서 9월달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고요. 네. 한중 NCS도 거의 비슷합니다. 6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2, 3개월 횡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횡보하는 구간이 위로 뚫리게 되면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한 번 더 나오는 게 20%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만 원 이상 나오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35만 원을 넘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월봉이 굉장히 가파르지만 일봉에서 저렇게 오래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노리는 거예요. 뭐냐면 상승 후에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네. 보통은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상승 N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강한 모습은 저렇게 N자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강한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N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상승 N자의 징검다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상승 N자 요 꼬다리 요 부분만 먹자. 요 부분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슈가 워낙 뜨거워서 예. 수급이 몰릴 경우에는 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위험도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모든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하루하루 테마가 변화하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오늘 시장도 사실 시장이 해도 솔직히 너무해요.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코스닥 현재 구간 2.5%대 약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도 1.2% 넘게 또 빠지고 있거든요. 시장을 좀 지금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주는 시간이 갑자기 남았네. 네,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그냥 테마로 접근해야 되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흔들리는 한 우리나라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반도체 위주로 코스닥은 지금 뭐 바이오가 급격히 치고 올라오기는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또 2차 전지가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그 두 축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나라는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뭐 테마에 의해서 엄청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 테마로 짧게 끝나는 거 말고 조금 해볼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DB금융투자 했잖아요. 네.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제일 먼저 내렸던 게 키움증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이 지금 강한 움직임 아래 DB금융투자까지 온 거고 그다음에 FN가이드 얘기했죠. FN가이드 같이 증권 정보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데 밸류업에 가장 먼저 동참한 코스닥 종목 이런 거 강하죠.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놓칠 수 없죠. 클래시스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단 한 발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놓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그 다음에 볼 게 요 정도. 지금. 네. 요 정도인데 요 정도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전기차 폭발? 아니요. 전기차 폭발에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 윗단 상단 돌파하는 것만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 두 개랑 지금 강한 것들을 갑자기 질문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밸류업 이쪽으로 지금 중심축을 두시고 네. 완전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토큰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토큰주라던가 아니면은 저 뭐야 그 지금 나오지 않은 정책에 대한 것들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쿠팡 관련 저 물류 관련주도 물류죠. 그렇고 택배 관련주도 완전 그냥 단순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저런 것들만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파마 리서치랑 지금 저기 클래시스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네요. 지금. 저런 거는 굉장히 지금 강세 쪽에 붙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런 적이 또 있었어요. 2022년도에 금리를 7번 인상할 때 IT가 다 주저앉을 때 방산, 의약품, 음식료,
의류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매칭되는 애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죠. 아, 그러게요. 우리 증시 좀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한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밸류업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은 모멘텀도 확실하고 실적도 잘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클래시스와 휴젤 오늘장에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유일한 종목들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하나가 더 네,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